박범계 의원님, 네. 법사위 저 하루만 좀 법사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우리 한동안 좀 제가 숨 좀 내 대표님이 머리로 들이박으려고? 반국가 세력으로 보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살릴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저는 자인하는 거라고, 자백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얼마나 본인들 위기감이 크면 그런 걸로 해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려고 하는가. 내일아! 박범계 의원님, 맞잖아. 네. 답답해. 법사위에서 한동훈이 내기로만 벌어지 왜 못해. 어떻게 한동훈 장관이 너무 경솔하고 가볍고, 거기다가 최근에 휴대폰 분실인지 도난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뭐 전 형사팀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그냥 시끌벅적하는 거 보면서 야 알아서 기는 건지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법사위 저 하루만 좀 법사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우리 한동훈 좀 제가 숨 좀 내 대표님이 머리로 들이박으려고? 아니 나는 합법적으로 말로 그래요. 오케이 말로 말로 예. 그러니까 법사위원 하루만 박 의원님이 나한테 양보를 해주면 내가 가서 확실하게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나는 찔러가지고 약점을 찔러서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오케이, 최선할게. 예,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반대지. 그 외에 또 윤석열이 전 정부를 갖다가 반 국가 세력으로 몰았는데 이거 탄핵감 아니에요? 반 국가 세력으로 모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살릴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저는 자인하는 거라고, 자백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얼마나 본인들 위기감이 크면 그런 걸로 해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정말로 민주당이 또 개혁과 진보를 지향하는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민생위기를 해결하는 유능한 그러한 혁신정당으로 우리가 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고급 정보 하나 드릴까요? 네. 윤석열 후보 인사는 김건희가 해요. 근데 김건희가 과거 대선 때 극우 유튜버나 일베들을 옆에 많이 두었어요. 그 중에 이제 김건희한테 팽당한 사람 하나가 이제 내일 모레 폭로를 올 건데, 윤석열 정부는 일베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그걸 정책을 만들고, 그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발라시피 그런 성향이 많아서 이해 안 하면, 이 서울의 소리 고급 정부예요. 네. 서울의 소리 분석. 한번 챙겨볼게요. 네, 챙겨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세요. 건강 챙기시고. 네. 네. 네.